얘들아, 곧 16만 갈 것 같아. 이제 곧 16만 될 것 같고, 애니메이션의 힘이 꽤 큽니다. 애니메이션을 꾸준히 만들어낸다면 더 빨리 클 텐데, 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싫어할까? 박나나는 약간 그게 없는 것 같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없어. 커트라인이 없어. 마감날이 정해져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 라이엇이 또 시켜주면 좋겠다. 난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 라이엇이 시켜만 준다면은 잘할 수 있는데. 아, 내일 광고 하나 있긴 하다. 내일 광고 하나 할 거고. 근데 광고 지금 한 세 달 만에 받았어. 광고가 없어, 광고가. 아! 과거에 박나나는 없다. 과거에 그 말을 한 박나나는 죽었습니다. 찍어내는 박나나밖에 없어. 바로? 플레를 가긴 갔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이건 안 되나? 아씨, 올해 목표 중에 이런 게 하나도 없나? 나 올해 목표 어디다 써놨었는데? 아니, 올해 목표 중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옛날에 다이어리 사면서 올해 목표 썼었거든요? 올해 목표. 오! 달성한 거 있다. 올해 목표 1번. 구독자 15만 명 달성하기. 이거는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달성을 했고, 월 1회 애니메이션 제작하기. 이게 제일 미친 것 같아. 롤 개인 랭크 플래티넘 달성하기. 이거는 달성한 건가, 얘들아? 매일 일기 쓰기. 나 일기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지? 나 일기 세 페이지 썼어. 일기 정확하게 3일 썼습니다. 일기 정확하게 3일 쓰고 접었네요. 이것도 실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있어. 대실패. 목표 실패. 7번 가계부쓰기. 이 중에 지키기 성공한 거는 구독자 15만 명밖에 없네요. 어떻게 사람이 계획대로 살아. 그건 기계지. 가계부도 그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가계부 한 두 달 쓰다가, 한 달인가 두 달 쓰다가 내 지출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흐름은, 가계부를 썼는데? 내가 지출이 너무 많아. 아, 이제 지출을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다음 달 줄어든 지출을 보면서, 아, 역시 가계부를 쓰길 잘했어.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저는 가계부를 썼어. 지출이 너무 많아. 와, 내가 지출이 이렇게 많다니. 이 지출을, 난 가계부를 쓰기 전까지 내 지출이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어. 그러니까 쓰지 말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뭐야, 나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남는 돈이 이거밖에 없네? 마음이 아프네? 이러고 가계부 안 썼어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가계부를 안 썼어. 그러니까 좀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 지금 샀습니다. 저 패 쌌어요. 방금은 우기기엔 너무나 봐줄 사람 패 쌌어요. 패. 우리끼리면 괜찮은데 시청자분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 아무도 안 봐줘. 아무튼 그 뭐지? 그 뭐냐, 꼬리뼈가 개아파 지금. 아니, 그 내가 집에 의자가, 집 의자가 엄청 꾸지거든요. 집 의자가 엄청 옛날부터 쓰던 몇만 원 안 되는 진짜 구린 의자인데, 내가 요즘에 집에서 작업을 오래 해가지고 그 의자에 진짜 오래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그냥 학생 의자 같은 건데 너무 아픈 거야, 엉덩이가.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진짜 엉덩이가 아프거든요. 그래갖고 서서 게임하는 거 어떠냐고. 그치, 서 있는 게 앉아 있는 것보다 무리가 좀 덜하대요. 무리가 덜하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서서 방송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서서 방송하니 형은 스탠드업 코미디언 되는 거겠네. 나도 스탠딩 코미디나 해볼까? 스탠딩 코미디. 아, 일어나서 할까? 아, 진짜 허리가 아파. 스탠딩 코미디. 여러분, 따쥬가 건드리지 말라고 할 때 내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돈 따찌미. 따네. 고민이 재밌다, 그죠? 그리고 따찌네 엄마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토마토 던질게 형. 따찌네 엄마가 뭔지 아세요? 맘 따찌. 재밌다, 그죠?
해야죠.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댓글을 항상 보는데 따찌가 한자를 배우면 하늘 떴다. 오, 이거 재밌다. 어, 아 일단은 아 하고 시작했는데 어 재밌는데 이거? 아 이건 좀 재밌는데. 오호. 오케이 걸어주고 저쪽 낚싯바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이거 돈 모아서 사겠는데 이 정도면은? 그지 나도 이런 거 잡다한 거 좋아. 스타듀밸리 같은 것도 하다 보면은 낚시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냥 지금 내용 전부예요. 낚시에서 지금 아이템을 얻고 있습니다. 우와 이건 뭐지? 오 배터리 무기야 이거?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다. 아니 아니 뭐 뭐야 이게? 아 일회용이야? 야 이런 거는 알려줘야지. 아 어이가 없네. 오 배터리 또 나왔다. 야 방금 어? 내가 버린 거 아니야? 오 잘못 빠졌다. 아이고 오 아파. 방금 내가 버린 거 아니야? 버린 거 그대로 주셨네. 또 간대. 제한 시간이 왜 자꾸 늘어나죠? 자꾸 1분 추가 1분 추가 그러는데? 오 됐다 싸. 너 같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 하얀 열쇠를 얻었습니다. 여기일 것 같은데 느낌상? 나 이런 어두운 데가 너무 싫어. 아, 나 이런 어두운 데가 너무 싫어.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이씨. 아, 너무 빼박 놀라가지고 안 놀란 척을 할 수가 없었네. 미드 메이지? 어, 미드 메이지 좋지. 아, 미드 메이지. 얼마 만에 미드 메이지야, 세라핀. 아, 재밌겠다. 기타로 나오나? 무기가 기타인가? 근데 기타를 과연 메인 무기로 해서 나올까? 좀 궁금하네. 아, 힘들어. 야, 근데 진짜 기타가 쉬운 악기가 아니야. 야, 기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잘 치는 사람이 많지? 해금이 좀 재밌더라. 해금은 이제 이렇게 치는 건데 뭐라고 어? 설명을 못하겠네. 약간 바이올린 소리 나요. 해금 재밌고 가야금은 솔직히 거문고보다는 쉬울 것 같은데. 아 거문고보다는 쉬울 것 같은데. 아 항상 할 때 동아리 할 때 거문고랑 가야금이랑 약간 그게 있었어. 좀 부심이 있었어. 거문고는 거문고가 짱이다. 가야금이 짱이다. 약간 둘이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비슷한 느낌이라서 이제 가야금과 거문고의 그 알 수 없는 그 신경전? 신경전 같은 게 있는데 근데 항상 거문고가 패배해요. 왜냐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거문고랑 가야금의 구분을 못해. 거문고랑 가야금을 구분을 못하고 이제 대부분 그냥 아 야 오 야 박혜민 너 요즘에 가야금 친다며? 그럼 가야금이 아니라 거문고야. 그럼 아 거문고 아 맞다 거문고 한다며 이러면서 오케이 그러고 다음날 다른 사람 야 박혜미 너 요즘에 가야금 친다며 이러 거문고야. 아 거문고냐 아 그래요 아무튼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또 다음날 야 박혜미 가야금 친다며 이러 어 맞아 그냥 포기해 이제. 어 맞아 가야금해 요즘. 어 가야금 하지 하면서 어차피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어, 그냥 아야 너 가야금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로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어, 그냥 결국에는 그냥 가야금 한다 그래.
어 맞아 가야금 해 이러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대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oh, no. 검은고가 져요. 근데 이거는 나 가르쳐주신 사부라 그러거든요. 어, 가르쳐주신 사부님도 똑같이 겪는데 어, 사부님은 이제 검은고 전공이시잖아. 근데도 막 어디 가면은 아 야 너 요즘에 검은고 아유 가야금 한다며 이러면은 네 가야금 해요 이러면서 그냥 사부님도 포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인간에 뭐 그렇습니다. 어, 약간 검은고랑 기타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기타는 왜 이렇게 어렵지?